성공한 부자들은 틈나는 대로 이것을 합니다. 특히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대인 밤에 이것을 꼭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위 1%의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로 성공한 부자들 등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 모든 노하우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두뇌의 창조성, 집중력, 분석 능력, 열정 고취, 동기부여 등 두뇌를 풀 가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앞선 아이디어와 업무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행동력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도 두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도 머리를 열심히 짜내고 노력하지만 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의욕도 금세 사그라들어 무슨 일을 벌이든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성공한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틈나는 대로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대인 밤에 이것을 꼭 합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시시한 것 같나요? 지금부터 왜 멍을 때려야 하는지, 또한 멍 때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멍 때리기의 위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빠른 인터넷과 다양한 SNS 덕분에 우리는 어딜 가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일어난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과 컴퓨터, TV 등에서 온갖 정보와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우리의 뇌는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사람을 만나야 시간을 알차게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릴 때 두 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멍 때리기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즉, 멍 때릴 때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멍 때릴 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답을 찾습니다. 멍 때릴 때 우리의 분석 능력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멍을 때릴 때 무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입니다. 멍 때릴 때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기획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활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워싱턴대의 연구진에서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죠. 사람의 뇌는 항상 자극받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는데요.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됩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었던 것들을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하죠.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맥락 없이 연결되면서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멍을 때리는 것은 비슷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뇌를 멈추는 키워드는 바로 무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하자라고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되어 오히려 생각이 멈출 수 있는데요. 멍하니 앉아 뇌를 무의식 상태에 놓아두면, 즉 멍 때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가 에너지를 분산시켜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성공한 CEO들은 뇌를 잠깐 멈추려고 일부러 멍 때리기 시간을 일정에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고요한 밤 시간대는 멍 때리기에 최적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뇌의 가동 중지 시간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마감도, 어떤 급한 의제도 내팽개친 채 멈춰서 쉬는 개념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근육에 휴식할 시간을 줘야 회복할 수 있듯 인간의 뇌에도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멍 때린다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의 효과도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의식으로 하여금 평상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무의식은 온갖 창조적이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일을 분석하는 등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단지 멍때리고 있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멍을 틈나는 대로 때리면 마치 휴식을 취한 것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과 주의력,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멍때리기는 명상보다 가벼운 느낌이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최근에는 멍때리는 걸 도와주는 싱잉볼 테라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강사가 두드리는 싱잉볼 소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눈을 감고 싱잉볼 소리와 파동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생각이 비워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로 활활 타오르는 불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 흐르는 강물이나 바닷물 소리를 듣는 물멍,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별멍 등 다양한 멍때리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단순한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멍때리기를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멍때리기 시간에 음악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음악을 틀고 1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을 때 재생 목록에 어떤 음악이 있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멍때리기를 잘한 것입니다. 뇌가 이완되어 음악이 아닌 다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멍을 때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번뜩이는 아이디어는커녕 뻔한 생각만 떠올리게 됩니다. 밤에 멍 때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퇴근길 지하철이나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줄 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와 같이 틈을 이용해서 멍 때리기를 해보세요. 또한 샤워를 하면서 멍을 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된 바에 따르면 반짝이는 최상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샤워하면서 멍 때릴 때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멍을 때리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공부나 업무를 할 때는 물론이고 쉴 때도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는데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집중력이나 주의력도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불면증 등 신체 건강의 문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도무지 꺼지지 않는다면 멍때리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멍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도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캐나다의 심리학과 교수는 멍때리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산책해도 좋고 설거지나 샤워 또는 간단한 집안일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는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 뇌의 가동을 멈춰보세요. 멍때리기 시간의 강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